앞으로만 강하고 속으로는 되게 약하구나. 그죠? 고집도 세요. 누가 말릴 수가 없어. 한번 이게 쫙 하면 우울증도 많아. 우울증도 많아. 그러니까 모욕하는 거 아니야. 네. 왜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이제 진단을 해줬을 때 그걸 극복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미안해, 내 아까 앞전에 너무 막 그래갖고 내 리스트가 별로게. 본인 스스로가 어쨌든 내 일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게 맞아. 사람을 상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 영업, 장사, 사업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아무리 직장인을 다녔다고도 인간에 사람 상대해야 되는데 인간의 고력이 많다 보니까. 어디 직장을 들어갔다도 온전하게 오래 있지는 못하고, 내가 마음을 줬는데도 그 마음에 있어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배신이 아닌데 나는 배신이라 생각이 들어. 그러다 보니 우리 언니도 점점 소심한 성격이 아닌데 소심한 성격으로 이게 오게 돼. 그러다 보니 나온 뭐 고집밖에 없어. 그죠? 우리 어머니 여기 와 계시지만, 내 딸이니까, 이거 욕하는 게 아니라, 저 얘가 지금 마음을 미안해요. 꼬라지 부르고, 정말 고집 부릴 때 누가 말릴 수도 없어요. 냅둬. 자기 불에 지쳐서 들어올 때까지 우리 엄마 선, 정말 현명한 선택입니다. 근데, 많이 도망가지도 않아, 가엾게도. 응? 많이 있다라고, 진짜 막, 이거 호, 이게, 말! 자, 길게 안 볼게요. 신의 가물이 있어요, 엄마. 끼가 있어요. 일명 신끼. 그러니까 우리가 신끼, 신의 바람, 뭐, 신 가물, 뭐, 정말 무당이 돼야 된다, 이건데. 뭐 아니면 도예야. 네가 미안해요, 우리 언니가.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언니가 진짜, 내가 영어부든 사업이든 월등하게 나가서 내가 누굴 부리지 않으면. 우리 언니는 이게 신끼, 무당이 돼야 됐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좀 이건 나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따 얘기해 줄게. 좀 정해져 있어. 어렸을 때 있어야 돼. 우리 엄마도 예감직감이 있지만 뒤에서 서포트해 주라는 보살의 사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미안해. 뭐 따님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와서 뭐 잔소리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그거를 가다 보니 학업이 길지도 않구나. 그리고 그냥 진짜로 열심히 해본다고 해봤는데 자꾸 내가 무너지고 자신감도 없고 뭐가 눈에 집중도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세월을 여기까지 그냥 왔어. 참으로 답답할 수도 있고 이거 따님 욕하는 게 아닙니다. 답답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 따님도 뭔가 해보고 싶었다 이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 우울이 들어오는 거다. 응? 자, 무당이 될래? 울지 마. 나도, 가끔 나도 내가 점을 보지 않으니까 내가 뭐짓 말하려고 막 이럴 때 나도 가슴이 아파. 나도 이럴 때가 있었거든. 그래도 감사한 건 엄마가 점이라도 보라네. 난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 딱한번 엄마가 점을 막 부르니까. 근데 내가 미쳤다고 그랬어. 나 진짜 무당 좀 침뱉고 왔다. 근데 우리 언니는 침뱉을 건 아니고. 너가 고력도 있고 우리 언니가 이렇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여자인으로도 살고 싶고, 또 어떨 땐 자신도 없고, 이젠 시집가서 어떻게 남자 비유적 맞지만 살 자신도 없고, 애 낳아서 살 자신도 없고, 자꾸 뭔지 모르게 내가 이 타락으로 나락으로 자꾸 점점 뭔가 이 기운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약해지는 내 모습 볼때 싫고. 자, 우리 언니 소리도 들렸다. 참, 어떻게 안 받고, 뭐, 박수 안 쳐서, 뭘, 뭐, 따다다닥 정확히 안 맞춰갖고, 막, 뭐, 내리문 안한 거야? 어렸을 때 그냥 이유 없이 아프기는 지금도 했어. 아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몸이. 그, 제가 그랬죠. 지금의 신발이 아니라, 이 언니, 우리 따님은 어렸을 때라고. 여기에 들어올 때 본인의 징조부리에서 들어오고, 엄마의 친정부리에서 들어옵니다. 우리 엄마의 친정부리. 제가 뭐, 다른 몰라도 엄마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진짜, 만약에 여기 우리 아빠의 성씨에 돌아온다 그러면, 증조부리. 많이 공덕 쌓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 언니야. 지금이라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거. 신을 받아도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거야. 신령님 모셔도 먹고 사니 안 먹고 사니 떠나서 의리라는 것도 있는, 의리. 끈기. 어우,
그래도 이거를 몇년 동안 하고 왔더니 끈기는 대단하다. 할수 있는 게. 더 이상 도망가고 싶지도 않고, 뭐도 없고. 무감 한번 세우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무감을 세우다 신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요즘은 그런 게 생겼어요. 우리가 무턱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미 지났잖아. 근데 그래도 서립하시는지, 아니면 내 몸에 있는 어떤 걸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둘 중에 하나니까, 계속 그냥 이렇게 살아갈래? 아니면 무당이 될래? 아니, 무당 안 되고 이렇게 풀어서, 뭐래도 장사치기라도 내가 마리에서 떠들고 다시 생기. 다시, 어떻게 뭔가 해보자. 큰 돈을 안 벌어도 뭐래도 해보자고, 좀 강한 의지로 살아갈래. 선택은 그것밖에 없다. 시집을 잘 가서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포기해 그냥. 응?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옛날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세상에 너무 우리 언니가 따님 치다 보니까 이게 예감이 있는 건지 이게 뭐가 들리는 이것도 몰라. 신병도 왔었고요, 신의 바람도 왔었고요, 뭐가 들리기도 했었고요, 정말 몸도 아팠었고요. 다시 살아난 아이예요. 눈물 날라온다. 그러면 그걸 버티고 그래서 이해해 주느냐고. 그래서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으면 괜찮겠지 했다. 우리는 영업을 이거를 계속 할수 있을까요? 잘 될까요? 궁금하지. 우리 엄마는 그것도 궁금하지만 얘가 진짜 인생이. 내 딸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리 그러고 왔는데 정말 얘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만약에 진짜라도 나도 알고 있지만 우리 엄마도 알고 있지만 저 무당 선생님이 저렇게라도 한마디 해줘서 얘가 이 길이라면 나는 네가 편하다면, 포기 안 하겠다면, 지금이라도 늦어서도 그러니까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 손님 때문에도 울어야 되고 막 해야 돼. 근데 이대로 있다가 우리가 다 없어지고 나면 얘는 어떡하나 또 싶어. 근데 이게 10년마다 울어, 10년마다. 10년마다. 10대 때 울고, 20대 때 울었어. 집 나간 적은 없었니? 그런 거는 안 안 했어요. 했어. 20대 때 불고 뭐를 안 했다든 아니면 내가 전공을 살리지 못하든 자꾸 뭐 이게 20대 때 엄청 아팠어요. 자꾸 눌리든 뭔가 자꾸 이래 뭔가 하면 몇 번이라도 조금 이렇게 좀 풀어낼 걸 했죠. 많이 풀어내고도 아니면 무감을 지어도 너 간다 안 간다 정확히 가든가 어린 나이라도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야 되는데 다니면서 선생님 같은 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예 아는 소리도 했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 이렇게 조리 있게 얘기하잖아. 근데 옛날에도 뭔가 뭐 어릴 때도 이렇게 얘기할 때뭐 보이니까 말이 다투신 건 아니야. 말이 다쳤었으면 아마 엄마가 말리지 않고 가라 그랬을 거야. 근데 이제 뭔지 우리가 화경이라 그래. 뭔가 살짝 그리고 이거 들리는 거? 그리고 몸으로 근데 이러고 살아가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또 고르기 너무 세네. 10대 불고 20대 불고 30대 불고 40대 불고 평생이야. 너무 아깝죠. 그리고 이 나이 먹은데도 조금 있으면 이제 앞자가 바뀌어. 두렵지. 그 장사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따 얘기해 줄게. 마지막에 얘기해 줄게. 그것 때문에 왔어. 근데 이 무당이 바라볼 땐 10분이면 전 끝나. 10분이면 끝나. 자, 풀고 영업으로 해서 정말 풀어서 신이라도 도우라고 해서 장사를 풀어 먹을래. 아니면 내가 무감이라도 써서 아니면 눌러 먹든가 아니면 받겠다 싶으면 받아서 앉아. 그 대신 우리 언니는 기도 공덕이 많아야 된다. 기도 공덕이 많아야 된다고. 그리고 바보가 됐어 얘가. 바보가 됐어. 큰소리만 칠거 하고 이제 세지 않아 엄마. 두려운 삶을 사느냐고 하루하루 힘들었다.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계획한데 청개구리 신이 있는 것 같지? 내 계획하고 마음먹으면 계속 뭔가 앞에서 막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죄송스러운 것도 있고, 내 진짜 죄송, 뭐, 진짜,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고. 그 흘리는 눈물이, 어떤 면에서 남을 위해서 빌어줄 때 흘리는 눈물로 가셔도, 제가 웬만하면 신 내리지 말라는 주의입니다. 신 받지 말라는 주의예요. 체력, 강단, 금전도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끈기. 어서 받지 말라 그래. 어설프게들 들어오지 말라 그래, 여기를.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파서, 뭐 해서 이게 아니라, 얘는 신이 많죠.
내또 신이 이렇게 만져갖고 이렇게까지 오래 묵은 애를 또 처음 본다. 엄마의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어머니 딸한테 돈은 들어가셔야 될것 같고요. 이걸 망하든 흥하든 뭐가 됐든. 근데 우리 엄마도 보살의 사주이고 엄마도 눈에 신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단지라도 여기는 단지라도 모셔놓고 엄마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여튼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놓고 우리처럼 대놓고 점을 못 보더라도 뭔가 엄마도 그게 있어. 이게 엄마네 친정부였어. 여기는 무당이 안 나오면 이상한 집안입니다. 미안하지만 대차요. 너 이런 얘기 잘안할 거네. 입을 닫으시면 장군 줄이 장난이 아니에요. 대차요. 근데 이제 어설프게 이게 건방 올라오면 안 된다. 신받고 나서 그게 가장 이렇게 고력이 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너네 집에는 학자도 있어요. 공부증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또 만약에 하다 보면 뭐 이제 뭐 영어로도 승부하지만 우리가 풀어서도 뭐 이렇게 할수 있고 저렇게 할수 있고 본인이 그렇게 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사람 상대해야 된다. 죄송해요. 어차피 사람 상대해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용기 얻어서 내가 뭘 해도 풀어먹든 아니면 뭐가 됐든 둘 중에 하나. 신을, 그러니까 어쨌든 뭘 해도 서서 이거가 정확히 아니면 그거를 풀어서 대우해서 영업으로 가든 아니면 이게 맞다라고 하면 다 빨리빨리 잡고 빨리 가든 양날의 뭐 아니면 너둘 중에밖에 길이 없어요. 애 살리는 겁니다. 응? 살고 싶어 해 쟤는 누구보다. 그래서 제가 장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생각 같지 않지? 안 되더라고. 근데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해도 괜찮다고 해도 괜찮은 건 제가 뭐라 하진 않겠는데 생명 살렸어요. 방구석이 안 박혔었어요. 난왜 이렇게 사나 이런 거안 했어요. 안 그랬으면 미안해. 사고 안 치는 게 나아요. 그래가지고 시켰는데 마음고생을 하는 걸 아니까 어떤 때는 한편으로 또 미안하기도 하고 저도 힘들고 안 면해도 되고 풀어서 영업으로 훅 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치. 그렇게 해서 풀어 가든 아니면 안 쳐야 되겠다. 우리가 안 지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라 안 가라 판단을 내려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 조상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 언니가 많이 내 아는 뭐하고 먹고 살까? 뭐하고 살까? 아프지 않았으면 조금이라도 공부했을 텐데 아니면 직장 생활이라도 했을 텐데 뭐라도 했을 텐데 10대 치고 20대 치고 30대 그나마 목숨 살린 거라고. 장사를 시켜서 나갔잖아 어쨌든. 장사가 돈이 벌든 안 벌든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도 나가잖아. 그치? 그리고 또뭐 억지로 시킨 것도 하고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 아까도 했죠. 보여주고 나 그렇게 뭐 문제거리의 딸 아니야. 아주 큰 소리 싣고 싶어서 너 어떻게 사니? 나도 가능성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입장에, 우리 따님 입장에서 안 하고 싶어서 안한게 아니라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할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도 엄마가 감시하신다고. 뭐래도 나가보라고.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다 딛고, 몸이 아파도 뭐가 있어서 늦게, 뭐 하루 빠지더라도 나가야 될 곳이 있어서 엄마가 살리고 현명하신 건 맞는데, 이들 입장은 이 모양이에요. 양날의 판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사는 지금 옮길 건 아니고 다시 옮겨서 장사를 하실 건 아니다. 있는 터전. 내가 만료돼, 그러니까 만기 될 때까지는. 응? 만기 될 때까지는. 그 터전에서 있어. 그리고 만약에 신으로 안 간다고 하면 그때 옮겨서 제대로 직원이라도 들고 한번 펼쳐라. 가능하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거기가 재개발이라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재개발됐다는 정보가 있어서, 이제 들어가서 하면 상가는 2년 만에도 그게 혜택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있어서 한번 해봐라. 근데 이제 상가 재개발은, 사셨어요? 네? 상가 사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임대인데, 임대도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게 있거든요. 엄마 욕심이고. 아, 제 욕심이에요? 네. 옷가게 터전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거 기다리다가, 네, 피 말라 죽습니다. 장사를 할수 있는 데도 하게 해주세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면 된다. 내 어머니 용기만 생기면. 할수 있다라는 마음. 말 잘해요. 말 못하지 않아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너도 가능한 아이 중에 하나야. 근데 자기가 너무 주눅이 들고, 또 솔직히 미안해. 잘하는 것도 있을 거야, 없겠니? 그치? 특히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고, 또 이제 아프고 뭐하고 이제 어떤 두려움, 그런 줄 몰라서. 분명히 엄마를 보면 되게 지금 여기 막 속에 애리 막 쓰리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아시는 분이 어떻게 해서 뭐 누르고 뭐 이거 걷어주고 했다 그러지만 엄마한테 촉이 있으신 양반인데 한번 정도 우리 딸이 그 일이 아닐까라고 해서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셨어요 이제. 근데 지치고 또 이제 누가 이 길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죠? 누가 이 길을 갖게 하고 싶겠어요? 지금 요즘 시대나 이렇게 되니까 조금 뭐 이렇게 선생님 소리나 듣고 있는 거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우리끼리 얘기는. 그러니 뭔가 판단을 내린 다음에 영업을 해서 옮겨서 가든 거기 있든 또그 문건을 열어서 일, 우리 따님을 도와주든 무감한 뭐 쓰세요. 엄마한테는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따님한테 내려져야 돼요. 엄마가 부르면 그 살면 안 돼요. 여기에서 지금 이 아이의 심장이 도우심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확 해먹고 살아야 되는데 풀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들이 얘기하는 굿이에요. 그러니까 좋다란 뜻인데 옛날엔 정성체라는 표현들을 쓰고 뭐 이렇게 떡살 좀 올려 떡도 올려라 뭐든 올려라 이랬던지 그것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표현이 됐는데 엄마한테는 한번 정도는 그렇게 해서 저 아이 털기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옆에다 만들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가 뭐가 됐든 저게 됐든 그게 인간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볼 거예요. 뭐 어디에 서리는지. 근데 엄마한테는 도울 신이 있어요. 왜? 어? 도울 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풀어먹지 못하니까 엄마가 풀어먹지 못하니까 자꾸 자식한테 돈 쓰고 자꾸 자식을 뭔가 누르게 되고 근데 너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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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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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 갑갑하지 자꾸 가다 보면 이해가 가셨어 제 말인 게 많이 어려운가요? 이해했어요. 안 어렵죠? 자 무감한 모습시다 이것도 맞는 것도 이전이지라 저 아이 저대로 아웃소 곱게 넘겨야 됩니다 근데 올해 또 아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건 형편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무당을 감동을 시키세요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 흥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말 저 이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감동을 주면 무당이 들먹으면 돼요. 아시겠죠?